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과 같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로 지켜야 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힘들잖아요.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인 고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냐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 너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가 뭐고 또 최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원하는 것, 최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 속에서의 최우선순위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핵심이 바로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준을 온전하게 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소론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고린도 이렇게 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예배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기준을 알고 우리가 누리고 성장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13개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규칙, 지켜야 되는 이 규칙,
이 규칙일 사이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하고 계속해서 다하고 이렇게 네 번을 합니다. 이 다하고의 이 속 뜻은 어떤 뜻이냐? 전체 전부를 쏟아 부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체에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100%의 순도 100%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의 핵심 이 서기관들 율법사로서의 그걸 이렇게 필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서론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서기관인 혹시나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서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영적인 진리 우리가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잡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서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서 왜 오직이 안 되어지면 그 두 마음이 갈래갈래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누가 틈을 타냐 사단이 틈을 타죠. 세상의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말해요. 우상.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브라는 이 히브리 뜻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독단적인 사랑.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 전심 지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 다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문화의 모든 흐름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하신 그 구원의 축복, 완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속이냐?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뜨려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그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 속에 날마다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만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 문제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보여야 되는 또 이런 축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렇게 세상에 AI를 통하여서도 점점 다 학습도 AI가 이제 점점 해주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암송하고 외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손가락이 외워요. 손가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야 우리가 살아가지 AI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현장 안에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본문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뭐냐?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파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파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그 근원적인 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원수처럼 행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런데 미울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웃사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렇게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고통.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리잖아요. 마음도 찔리잖아요. 그죠? 마음도 찔리고 우리의 몸도 찔리 예수님의 몸도 찔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온전한 이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게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엔가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오래 전에 이렇게 지났는데 그 이렇게 6.25 전쟁 이렇게 70주년을 위하여서 했던 거더라고요. 한국 전쟁 고아 구축 작전이라는 그걸 잠깐 보게 됐어요. 잠깐부터 보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국 땅에 6.25가 일어나서 부모들이 죽고 막 피난길에 다 고아들이 서울 시내에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이렇게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라고 준목인데 이분이 이렇게 비행기 조종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국 땅에 온 거예요. 파견돼서.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서울 시내를 돌아다 보니까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우는 소리 막 우는 소리에 자기 이렇게 발길이 이렇게 딱 끌려서 했는데 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고 이 음성이 자기를 이끌어서 아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일주일에 250명 좀 지나니까 며칠 안 됐는데 어느새 1,000명의 고아들이 생긴 거예요. 1,000명의 고아들. 근데 이 고아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제일 남쪽인 제주도로. 근데 그 구출을 위해서 자기는 가지 않냐고 그 고아 아이들을 트럭을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시멘트를 날르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거 명령이다 막 이러면서 이 트럭 가지고 빨리 이 한국 땅에 있는 고아 아이들이 영혼들이 1,000명이 있다 이걸 가지고 빨리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로 수송을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막 가고 이제 이렇게 시간대가 좀 지났지만 비행기가 기다려서 이제 그게 하거든요. 생명을 내걸고 그걸 하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없고 막 이렇게 비행기 연락해서 막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천명이고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고아원에서 이제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가시고 한 이렇게 시간만 되어지면 이 고아원에 와서 혼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10살 때 이분을 만났던 분이 있어요. 10살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몰랐다가 한국에서 몰랐다가 이제 이분이 초청해서 오셨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아버지.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두 번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준모 그 이렇게 그 중령이 왜 두 번이냐? 두 번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아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게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나를 두 번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나도 내리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것 내 환경 속에서 들려지고 내 환경 속에서 보여지고 내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란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인. 이분은 그 고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복음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정말 나면서부터 앉은 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 늘 있었는데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말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아파하고 있는 현장 정말 힘든 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이웃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44절에도 오른밤을 치냐? 그러면 왼쪽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는 자냐?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가 있냐? 고도까지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사랑, 십자가에 그걸 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 바로 뭐냐. 마가복음 10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사도행전 1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마다 민족의 특성이 있고 우리 개인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허무한 게 느껴질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죠? 왔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오고 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해서의 그 영어의 허무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영적으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이 바로 뭐냐? 내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이 현장에 다락방이 있을 때, 지교회 현장에 있고 지역의 모임이 있고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내 몸도 육체도 나의 모든 것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무감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룩한 그 은혜, 우리 안에서 목마르지 않냐는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의 개인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장막터,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지역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터, 하나님 사역의 장막터, 237 5천년 현장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장막터가 오늘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넓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